태경계 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금 난주 악은견득수지원해 열애진실어 개헤벗장지는 오홈마라 남마라다 오홈마라 남마라다 오홈 아라나마라다 묘범연화경 제26 다라니품 그때 야광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서 독송하여 통달하거나 만약 경을 베꼈으면 얼마만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러시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800만억 나요타 항아사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얻는 복이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경의 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뜻을 알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공덕이 심히 많으리라. 이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땅히 설법하는 이에게 다란히 줄을 주어 수호하오리다 하고 곧 줄을 설하였다. 한니, 만니, 만에, 마만에, 지레, 자리제, 사마, 사리다이, 선제, 목대,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 사예, 아사예, 악이니, 선제, 사리, 다라니, 아로가바, 사파자빅사니, 네비데, 아변다라, 넬리데, 아단다, 파레수디, 구구레, 모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삼마, 삼니, 모따비, 길이 지릴 때, 달마, 바리차제, 싱가열, 꾸사네, 바사바, 사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루다, 우루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 약사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62억 항아사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께 서설하신 바이니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해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이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고 해방함이 되오리다. 이때 석가모니 부들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다 야광이여, 그대가 이 법사를 어여삐 생각하고 옹호하는 연고로 이 다라니를 설하니
모든 중생에게 유익한 바가 많으리라. 이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독송하고 받아 지니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오리다. 만약 이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거나 나찰이거나 부단나거나 길짜거나 구반다거나 악이 등이 그의 약점을 찾을지라도 능히 편의를 얻지 못하오리다. 곧 부처님 앞에서 줄을 설하였다. 자레 마하자레 우기 모기 아레 아라바제 네레제 네레다바제 니지니 위지니 지지니 네레제니 네레제바지.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항아사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이며 또한 모두 따라서 기뻐하는 바이오니,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이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고 해방함이 되오리다. 이때 세상을 수호하는 비사문 천왕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중생을 어여삐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다라니를 설하오리다. 곧 줄을 설하였다. 아리 나리 노나리 아나로 나리 구나리.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저 또한 스스로 이 경을 수지하는 이를 옹호함으로서 백류순 안에 모든 재앙이 없게 하오리다. 이때 지국천왕이 이 해중에서 있어 천마릉 나유타 근달바들의 공경과 위호를 받으면서 부처님 초소에 나아가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살해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라니 신주로 법화경을 지니는 자를 옹호하오리다. 곧 주를 설해 이르되, 아간에 간에 구리 근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이 알디.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42억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이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이 부처님을 침해함이 되오리다. 이때 나찰녀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남바요, 둘째는 이름이 비남바요, 셋째는 이름이 곡치요, 넷째는 이름이 화치요, 다섯째는 이름이 흑치요, 여섯째는 이름이 다발이요, 일곱째는 이름이 무렴족이요, 여덟째는 이름이 지영락이요, 아홉째는 이름이 고제요, 열째는 이름이 탈일체 중생정기라. 이 열 명의 나찰녀가 기자모와 더불어 그 아들 및 근속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는 일을 옹호하여 그 재앙을 제거해 주고자 하오니, 만약 법사의 약점을 찾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리이다.
곧 부처님 앞에서 줄을 서라였다. 이대리 이재민, 이대리 아재리, 이재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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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해, 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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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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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로해. 차라리 내 머리 위에는 오르게 할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며 야차거나 나차리거나 악이거나 부단나거나 길짜거나 비달하거나 근타거나 오마르까거나 아발마라거나 야차길짜거나 인길짜거나 열병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는 일해에 이르는 것이건 고질이 된 열병이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동남의 형상 동녀의 형상들이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살해였다. 만일 나의 주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설법하는 이를 괴롭히면 머리를 부수어 일곱 조각 만들어서 아리나무 가지와 같이 되게 하며 부모 죽인 죄와 같게 하고 기름 짤 때 속인 죄와 같이 하며 말과 저울로 사람 속인 죄 조다리 승가 파한 죄와 같게 하리라. 이 법사 범한 자는 마땅히 이러한 재앙을 받으리라. 모든 나찰려가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수행하는 이를 옹호하여 안원을 얻게 하고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온갖 독약이 소멸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나찰려에게 이러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 수지하고 사람을 옹호한다 해도 그 복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게 끈을 하물며 구족하게 받아 지니고 경전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말향 도향 소향과 번개와 기약 등으로 하며 각가지 등을 켜되 소등 유등 온갖 항유 등과 소마나 화유 등 천복 화유 등 바사가 화유 등 우발라 화유 등 이와 같이 백천가지로 공양하는 일을 옹호함에 있어서랴. 고제여, 너희들과 근속은 마땅히 이와 같은 법사를 옹호할지니라. 이 따라니 품을 설할 때에 6만 8천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었다.